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 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를 기존의 규제 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또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말은 중대재해 감축이지만 실제로는 중재법을 무력화하고 노동 현장의 시계를 법제정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.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거대 양당 간 협의 과정에서 당초 발의안보다 모든 것이 후퇴한 법안입니다. 그런데 이마저도 고작 시행 1년 만에 규제와 처벌을 더 완화하고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에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. 중재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. 기업들은 여전히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들의 책임만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나서서 기업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당정협의는 기업 민원을 논의하는 협의가 되니 그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기업의 민원만 크게 보고 국민의 생명, 노동자의 안전에는 눈 감은 당정협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? 정부와 여당은 중재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.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중재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맞설 것입니다. 그 어떤 시민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